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반갑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반갑다는 표현하고, 제가 반갑다는 표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약 50년 전에, 이 대구에서,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 가는군요. 그러니까, 대구에 그 당시에 아마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대구에 유명한 학원이 대영 학원도 있고 일신 학원도 있고 또 유신 학원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제가 한 5년 동안 그 학원에서 영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영어를 강의를 하다가 저한테 영어를 공부를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곧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저한테 배운 학생이 그 유튜브를 보고 긴가민가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이 그러냐? 아, 이거 맞다 이거죠. 그 얼마나 이거 극적인 만남인지 몰라요. 근데 그 학생이 바로 우리 용학 도서관에 관장으로 계시는 김상진 관장님이십니다. 그 학생이, 아주 이거 보통 스토리가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50년 전에 세상에 강의를 대고서 하다가 수독을 하고 이제 서울 갔는데 제가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아주 만감에 젖었습니다. 대구에서 5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 얼마나 그 여러 사건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반갑다는 차원이 아니고 아주 특별 엄청나게 올 반가운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뭐 강의를 맡게 된 것은 뭐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이제 이 제목이 신노인 포럼이라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설명할, 내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이 타이틀에 맞추어서 제가 그저께 앉아서 PPT를 만들었어요. PPT 없이 그냥 설명해도 되는데, 그냥 하면은 말이 새, 딴 데로 빠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면은 내가 목적하는 바 설명도 제대로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아주 대구 용학 도서관만을 위한 제가 PPT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주제는 젊은 실버, 그러면 단어가 어떻게 서로 매치가 반대가 되는 거죠. 젊고 실버하고는. 근데 저는 젊은 실버라고 좀 도발적으로 붙였어요. 왜냐면, 영 실버죠. 다시 말해서, 실버 하면은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기도 써놨듯이 노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요새는 노인이라고 잘 표현을 안 해요. 단어라는 게새 시대가 바뀌면은 이제 노인이라는 말을 잘안 하고 어르신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 저도 제가 보기에는 저게 노인보다는 새로운 어르신 뭐 이렇게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노인에게 뭐 대우하는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그 어르신들이 살아가면서 자, 싫든 좋든 이제 노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이제는 좀 나이가 이제 연조가 그럭저럭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 70이 훨씬 넘어서 중반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노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만 뭐 진시황제도 피할 도리가 없는데 단 노인이라도 좀 젊은 노인이 되어보자. 젊은 노인은
뭐 어떻게 뭐 옷을 그냥 젊게 입고 여자분들은 뭐 어디 뭐 핫팬츠 입고 그냥 뭐 그렇게 해서 젊은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젊어야 되는 거죠. 사고방식이 젊게 돼서 젊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게 젊은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마인드 패스, 마인셋, 사고방식, 마인셋가 젊어야 됩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날마다 방에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뭐 그렇게만 시간을 보낸다면은 아이 정말 냄새나는 일이고 아주 구차한 일이 됩니다. 젊더라도 좀 노인이라도 젊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 타이틀을 젊은 실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버가 살아가는 방법은 마음이 젊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젊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단어를 제가 떠올렸습니다. 그 일체 유심조다. 뭐 제가 오늘 뭐 쓴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체 유심조다. 이게 사실은 1절인데, 뭐 옛날 술집에 가면 안주 1절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쓰기는 1절로 썼지만 읽을 때는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이 불교에서 많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일체, 모든 것은 오직 유자예요. 오직 마음 먹게 달렸다. 마음 먹게 달린 것이 일체 유심조입니다. 저는 만들줬자니까 마음 만들게 달렸다. 그러니까 노인이라 해도 마음 먹게 따라서는 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좀 맹세히 들었으면서도 젊게 강의도 하고 노상 바쁜 체육하고 다닙니다. 이것도 마음이 젊어야 되지, 마음이 너무 지나쳐버리면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젊게 먹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의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것은 일체 유심조입니다. 일체 유심조. 마음 먹게 달렸어요. 옛날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둘을 키웠는데, 뭐, 비가 오면은 큰 걱정이에요. 왜? 맏아들,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또, 날이 밝으면은 또 걱정이에요. 둘째 아들이 우산이 안 팔려서. 그러니까 뒤집어 버리면은, 날 뜨면은 아들이 농사 짓기 좋고, 비가 오면은 실망할 게 아니라, 우산도 잘 팔려서 좋고, 마음 먹게 따라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긍정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일체 유심조라는 불교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흔한 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은 뭐 그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무슨 뭐 따로 돈이 많아야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래서 마음을 젊게 먹어야지만이 노인도 젊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 이름은 이병각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공부를 할 때에 그렇게 붙였어요. 저는 지금 현재 서울 사회복지대학원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그 대학교 안에 또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어요. 그 평생교육원에는 주부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또 와서 배우십니다. 그분들도 젊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제가 또 강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젊은 학생 이런 가르치기는 좀 그래서 일부러 저 문화원, 그래서 롯데백화점 문화원 한 세 군데 제가 또 강의를 나가고요.
뭐 그 후에 또 문화원 나가고 이래서 좀 바쁜 척하고 강의를 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젊게 사는 방법밖에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그 우리 관장님이 나이는 많지, 선생님도 나이는 많지만은 젊게 산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이 호흡에 맞추어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를 아마 초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저는 회의 승낙을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실버 이랬는데 실버가 뭐냐? 바로, 자, 블랙 헤어. 헤어가 머리카락이죠. 블랙 헤어 이름 뭐예요? 검은 머리카락. 그 다음에 브라운 헤어. 브라운 헤어, 금발 머리카락. 그죠? 실버 헤어. 실버가 은입니다, 은. 금 말고 은이죠. 은 색깔이 노인들 머리색깔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실버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발을 하지 않고 백발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하면 그냥 백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백발을 하지 않고 실버, 은 색깔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소위 그 은발 머리, 금발, 이 블라운은 금발이고 실버는 은발이죠. 이건 흑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저절로 누구든지 다 머리가 조금은 그다음에 하얘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체로 은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버라고 해서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노인들 그냥 실버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버라는 말을 뭐 은연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실버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머리카락에 은발을 생각해서 실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블랙헤어는 금발이죠. 금발 머리카락은 뭐 나이가 든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옛날 영화에 보면은 금발 머리를 가지는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뭐 마라린 몰로 뭐 이런 여자들 보면은 금발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인의 대체적으로 3대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3대 희망. 옛날에는 뭐 희망도 없었어요. 그냥 뭐 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살다가 생명 끝이면 끝이죠. 근데 요새는 이제 생각이 많기 때문에 희망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먼저 well-being. 아, well-being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be. 이 be에다가 ing 붙인 겁니다. be 하면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be 동사. 그 be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다. 있다, 뭐 되다 이런 단어가 비동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있다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죠. 있다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것은 즉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well-being 하면 잘 살기, 잘 산다는 건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좋은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이게 well-being입니다. 웰빙은 순수한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잘 살기. 그 다음 well aging. 에이지가 나이야. 나이를 에이지라고 그러죠. well aging 하면은 잘 나이 먹기. 잘 먹는 거, 잘 운동하는 거는 웰빙이고. 그렇죠? 친구도 만나서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잘 사는 거는 웰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늙어야 돼요, 또.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well aging. age가 나이예요. well aging. 나이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well dying. die가 죽다거든요. well dying 하면 잘 죽기예요. 잘 죽기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그렇죠? 잘 죽기. 그 잘 죽는 건 어떻게 죽으면 죽는 방법이 얼마나 한 100가지 될 거예요. 죽는 방법이. 죽는 경우가. 그런데 잘 죽기. 잘 죽는 것은 병에 걸리지 않고 병사, 뭐 사고사, 추락사, 압사 뭐 이런 죽음이 아니고 자연사. 수명 다 해서
그렇죠? 수명 다 해서 자손들 모아놓고 숨이 넘어가면 그게 자연사입니다. 그게 제일 잘 죽기예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벗어나서 객사도 많잖아요. 객사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죽기입니다. 죽는 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건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죽는 것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는 거에 겁먹고 죽는 걸 피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죽는 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때가 되면 나도 죽겠다.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죽는 거에 너무 그렇게 겁먹고 피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도 죽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때를 쓰면 안 죽습니까? 그죠? 며칠 전에 저 핸드폰에 누가 보내줬어요. 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니까, 천당에 가니까, 천국에 가니까, 정지용 씨가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정지용 씨가, 아이고, 자네가 왔는가? 아이고, 반갑네. 정지용 씨가. 나 한 3천원만 있으면 좀 빌려줘. 그러니까, 이건희 씨는 돈을 또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그 재산에 정지용 씨도 돈 3천원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 재산에 이건희 씨도, 아, 지갑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가면 빈손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뭔 말입니까? 죽으면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제가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요새 이제 이런 말이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오늘 뭐 설명한다고 해서 뭐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공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세 가지 한번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Well-being, well-being, well-aging, well-aging, well-dying, well-dying. 예, 이세 가지를 혹시 이제 이런 걸 아시면은 테레비에 보면은 또뭐 저런 말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면은 알면은 들리고 모르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이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었고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건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말을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3대 희망사항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희 강의를 들어오셨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게 해당될까요? 예? Well, aging. 예. Well-being도 되고 Well-aging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웰빙은 잘 먹고 운동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또 하나의 시간 소요를 하는 좋은 기회로 봐야 되죠. 그래서 웰빙도 하고 웰에이징도 동시에 지금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웰빙, 웰에이징 하시는 분들인데 딱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그죠? 웰다잉만 하시면 그것도 성공적입니다. 뭐 성공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가 3대 희망. 뭐, 이거 말고 또 희망이 많겠죠. 자, 이또 하나 재밌는 건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누구 알아? 그렇습니다. 사실 뭐,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 네이버에 그 자기 수명 예측법이라고 치면은요. 그 뭐, 질문이 많아요. 당신은 지금 몇 살이냐? 여자냐? 남자냐? 뭐,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면은 술을 얼마나 먹느냐? 네? 뭐, 하여튼 친구를 자주 만나는 걸 좋아하느냐? 해서 그 한 30가지의 질문을 내가 체크를 하면은 그걸 총괄 정리해가지고 내 수명이 얼마 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뭔가 그 사람들 또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심심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보니까 105살까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105살까지. 얼마나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사람이 뭐안 되는 것보다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105살까지
산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94세에 대구에서 돌아가셨어. 우리 대구에는 지금 우리 형님도 있고 우리 누님도 있어요. 대구는 제가 생소한 곳이 아닙니다. 1년에 싫든 좋든 두세 번 내려와야 돼. 제사도 지대로 와야 되고 형님도 만나러 오고 누나도 누님도 만나러 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평소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 나이만 살았으면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아이고 내일에 105세까지 산다니까 이게 믿어들란지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믿지는 않지만은 그냥 즐기면서 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은 그 네이버에 가면 저걸 써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 재미지요. 뭐 꼭 뭐 꼭 그렇게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죠?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제가 105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한국에 제일 나이가 많으신 고령 교수님이 계시는데 잘 알다시피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 연세대학교에 강의하시는 분인데 김형석 교수님이 지금 올해 101살인가 이제 접어들었어요. 아, 근데 아직도 정중하게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나 저의 롤 모델이다. 나는 적어도 나도 저 김형석 교수만큼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수명이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105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나도 한 대까지 해보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김영석 교수님도 그렇게 오래 사시는 노인이지만은 아주 생각이 아주 젊어요. 그 강의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보면은 세상에 강의를 자기 기본 강의를 3시간인가 2시간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한 가지 하면 또 질문까지 또 30분 더 해버려요. 그게 힘이 돌아가야 하는 거지 내켜야 하는 거지 하라고 한다 누가 하겠습니까? 아, 나 그래서 그 김형석 교수님이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다. 뭐 오래 사셔서 대단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아주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의 좀 꿈과 희망을 좀 야무지게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뿐 아니라 한번 좀 꿈을 가지시고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강의를 지금 학생들 주로 강의를 해오다가 요새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문화센터에 연세 드신 분들 좀 강의를 많이 다녀요. 지금 강의를 한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 편차 맞춰가지고 9군데를 강의를 하는데 물론 학생들도 같이 해요. 저한테 영어 개인지도 한 고등학생은 내일 모레 수능 시험 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도 가르치지만은 뭐 이제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분들 중에 정말 제가 가르치면서도 본을 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젊게 사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제가 가르치는 그 분들 중에서 젊게 사시는 분 몇 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박순, 제가 이름은 다 안 썼습니다. 박순땡님, 여자분이에요. 연세가 86세예요. 아니, 86세인데 영어 배우느냐? 아이고.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한테 강의를 와서 그렇게 재미를 붙여서 좋아합니다.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영어를 공부 배우면서 좋아하니까 그 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딸이 60몇 살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딸이 60몇 살이고 뭐 거의 한 60대예요. 두 딸이.
그 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엄마가 영어를 배우려고 마음먹었던 것도 대단하지만은, 또 영어가 그렇게 재미있다니까 또 제일 좋아하는 건 본인보다가 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되죠. 딸들이, 부모님이 세상에 젊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딸들이 기분 좋겠어요. 날마다 그냥 노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텔레비나 돌리고 뭐 그냥 이런저런 잔소리만 하고 있는 엄마보다는, 아이고, 그 어머, 그 지금 영등포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 하여튼 그 분을 보면은 제가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 연세가 저렇게 되셨는데도 세상에 영어를 배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영어를 지금 저분들이 배워가지고 뭐 유창하게 뭐 벌써 연세가 들어가지고 영어를 배우면요 유창하게는 틀렸어요. 이말 하면 아마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뭐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지. 영어가 유창해지려면요 어릴 때부터 미국과 살아야 그 유창해지는 거지. 배워서 유창해지는 건 어려워요. 그럼 왜 배우느냐? 의사소통이라도 하자이지.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방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듣는 의사소통만 해도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분들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이 박순땡님은 뭐 의사소통할 계획도 없어요. 뭐 외국, 뭐 외국 사람 만날 일도 없고, 단지 즐기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주 저는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존경하는 분이, 이분 남자분이에요. 연세가 74세네. 이분은 왜 공부를 하시느냐? 치매 때문에. 아, 치매가 뭔데? 요새 그 텔레비 보면은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는 공부하라는 말 많이 하죠. 특히 공부 중에도 뭐예요? 영어 공부를 하라고 많이 합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또 외울 것도 많고, 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뇌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뇌 운동을. 뇌를 끄집어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쭈물럭거려서 운동시키는 게 아니고, 신경을 많이 쓰면은, 좋은 신경을 많이 쓰면 그게 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사업을 하면서 돈이 쪼들려서 막돈 구하러 다니고 이러면은 신경 많이 쓰겠죠. 그건 뇌 운동이 아니에요. 그건 뇌 운동이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새로운 것을 외우고 외우는 걸또 공부하고 즐기고 이게 뇌 운동입니다. 근데 이 뇌의 세포가 수억 개가 있답니다. 그 많은 기억 세포 중에서 무슨 기억, 무슨 기억, 무슨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신경을 안 써버리면요, 이뇌 세포가 하루에 수백 개씩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세상에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이 치매입니다. 차라리 뭘, 뭐, 암이다, 뭐, 병이라 알거나 힘드는데, 이 치매는 특별한 뭐,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 치매가 심하면요, 어느 정도가 심하냐면은, 어머니가 아들이 왔어.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기억이, 그 아들이라는 기억을 가졌던 그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었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가 뭐야? 아저씨, 나 배고파. 아들 보고. 아들 보고 세상에 아저씨, 나 배고파 하고 말할 정도면은 그 억장이 무너지죠. 자식이 받들었을 때에. 그런 세포가, 뭐 했던 세포들이 없어지면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치매는 간단해요. 딴거 없어. 신경을 안 쓰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포가, 기억 세포가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고, 교수님들이 텔레비에서 가끔 나와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좋은 내용의
머리를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세포가 그러면 치매 안 오느냐? 아이, 안 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늦게 온다 이거죠. 좀 아무래도 세포가 살아 있으니까 좀 늦겠죠. 그죠? 안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올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아, 이 저분은 치매 공부, 치매 때문에 공부를 하러 오신 분인데 또 예, 좀 보십시오. 정신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저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저분이 하는 말씀이 저한테 영어를 한 8년, 한 10년 가까이 배웠어요.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은 뭐 한다고 10년씩이나 배워? 근데 아주 그 즐기는 생활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런 즐기는 게 있어야지만 그저 사는 거지. 즐기는 것 없이 그냥 날마다 그냥 친구나 보내고 술이나 마시고 바둑이나 뜨고 잃어버리면은 물론 그것도 즐기는 거죠. 근데 즐겨도 기왕이면 좀 신경을 쓰면서 좋은 의미로 즐기자. 그 저한테 10년 가까이 영어를 배우다 보니 영어 책이 한 5권 좀 돼요. 5권뿐 아니라 그 메모해놓은 공식이 또 한 여러 권 돼요. 그 이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내리겠어. 뭔 유언을 내리시랍니까? 아들, 딸들 다 모아놓고 나중에 내 죽거든 제사 지낼 때 떡 올리지 말고 떡은 올리라마는 이 책도 올려라. 내가 책 5권 있는데 공책도 같이 올려라. 제사 지내라. 그거 올리고 제사 지내라. 그러면 자기는 뭐냐? 그거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손 교육이 된다 이거지. 자손 교육이. 뭐 교육이 무슨 꼭 칠판에 써놓고 뭐 떠들어야 교육이 아니고 얼마나 무언의 그 교육입니까? 그러면 그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할배도 이런 책을 가지고 그 메모해놓은 거 보면 새까맣게 메모해놓은 거 보면은 무언의 교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교육이 뭐 일일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교육이 무슨 뭐 옆에 책 놓고 가르쳐야 교육이 아니고 무언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는 내 책을 하나도 안 버리고 공책하고 전부 모아놓고 깨알같이 박아놓은 걸 제사 지낼 때마다 자손들, 아들, 딸들, 손자들이 보면은 그 뭘 느낄 거 아닙니까? 그게 교육이지 뭐 교육이 뭐 따로 있습니까? 아주 저는 아주 존경하는 어르신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젊게 사는 겁니까? 젊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지. 저,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먹고 사느라 바빠. 자, 그럼 또 한번 보십시오. 자, 저 이 김명땡님. 저분은 지금 74, 여자분이에요, 저분은. 저 위에 김학, 저분은 남자분이고. 동남아 여행, 그래서. 이게 또 뭐냐. 이 김명땡님은 저한테 영어를 거짓말 안 보태면 15년 배웠어요. 그 주부반이 있어요, 원래. 그 평생교육원에 주부반이 있는데. 이분은 내가 가는 강의는 다 듣는 거야. 몇 개를 다 끊어서 다 아주 뭐라 그럴까. 자기 생활이에요. 근데 이분은 시간이 많아서 하느냐. 뭐 어떤 사람을 공부하라고 그러면 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 많은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은 공부 안 합니다. 노는 하기 바빠요. 근데 이분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남편하고 집안에서 무슨 그 간의 수공업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 그게 미치겠는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오전밖에 없다 이 오전. 오전밖에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무조건 자기는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 뭔 약속 안 하고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그렇게 내가 이제 한 15년 가르치고 나서 가르칠 게 없어서 뭐 흔히 말로 뭐
산에 도사한테 배우면은 도사가 하산하라 가르칠 게 없으면 하산하라 하듯이 저도 가르치면은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눈치보여요. 했던 말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하시고 저 외국인 원어민 반에 가서 배우십시오. 그 서울에는 YBM이라는 그 젊은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원이 있어요. YBM. 혹시 들어보셨죠? 그건 영어 전문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접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접수하는 여직원이, 아, 아줌마는 그 반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세상에 그 아줌마 생긴 아줌마도 폼이 아주 꼭 동네 아줌마 같아. 근데 무슨 시장에 뭐 파는 아줌마 같이 생겼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아줌마가 와가지고 미국인 반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눈치가 있죠. 그 반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니, 왜 들어가지 말라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는 거야. 돈 내고 들어가는 거야. 하고 때를 써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미국인 반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어, 나름대로 막 귀가 트이고, 아는 것대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뭐 질문하면, 질문, 대답을 하나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대답하고 싶은데, 첫날부터 막 너무 나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며칠, 그냥 꾸역꾸역 다니다가, 며칠 후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질문을 영어로 자기가 대답해버린 거예요. 대답을 했더니 이 학생들이 수업만 끝마치면은 아줌마 이게 뭐예요? 아줌마 이게 뭐예요? 아줌마한테 뭐 매달려 배우는 거야. 그만큼 한마디로 해서 그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원에 가서도 그렇게 15년 동안 참 좀 지나치게 말하면 알차게 배워가지고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 아들 둘이니까 며느리도 둘이야. 그 아들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며느리도 다 대학 졸업시키는 봐가지고 남편하고 네 명이 해외 여행을 갔어요.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그 고생해서 돈으로 공부 가르쳐준 아들, 딸들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며느리도 맹세히 대학 졸업 맞았다고 뽑았는데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남편은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통역을 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니까 자기는 아니까 통역을 해야 되죠. 아들 뭐 못하니까 그냥 그래서 통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김포공항에 딱 내렸으니까 내리니까 남편이 겨우 하는 소리가 당신 그렇게 영어 잘해? 날마다 몰랐죠. 날마다 영어 배우고 다니는 줄 알았지 뭐 오늘 하는 걸 봤어? 외국 나가 직접 하는 걸 보니까 이 남편이 당신 영어 그렇게 잘해? 자기는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없어지고 수십 년 동안 돈 투자한 거 학원 다니면서 돈이 계산돼 보니까 한 돈 천만 원 넘어요. 하나도 안 아깝다. 그 천만 원 그 아니고 또 은행 통장에 들어있으면 뭐 하냐 이거야. 응? 통장에 뭐 천만 원 있다고 뭐 해. 자기가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게 너무너무나 자기는 행복해서 그래서 돈 한 푼 그 다음에 투자한 게 안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이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젊다고 젊게 사는 겁니다. 젊은 놈들 그렇게 못해요. 젊은 놈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까 말했지 일체 유심조에 자기 마음 먹고 달린 거예요. 젊게 사는 거는 마음 먹고 달린 거지. 뭐 누가 젊게 사라고 하나요? 아무도 옆에 남편도 마누라도 젊게 사라 말 안 해요. 친구들도 젊게 사라 말 안 해. 내가 연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젊게 사는 거지 누가 뭐라 합니까? 자, 그래서 이 동남아 여행 갔다 아들 며느리들 세상에 참 갔다 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갔다 와서 김포에 내는데 남편이 그렇게 잘하냐?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뿌듯했다 이게 고생한 보람이 있고 뿌듯했다. 그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죠. 그거는 돈으로. 그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분. 이순백님. 이것도, 이분도 연세가 벌써 연세가 이분들이요. 저한테 배우러 왔을 때는 10년이 거의 넘었기 때문에 이 50, 뭐 60, 이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저 나이 돼가지고 배우러 온 게 아니고. 뭐, 1, 2년 배운 게 아니, 이 사람들은. 이 분은 또 뭐냐. 이분은, 이 여자분인데.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내가, 안 배워본 게 어때? 노래도 배워보고, 춤도 배워보고, 또 뭐, 뭐로도 배워보고, 안 배워본 게 없는데 하는 말이, 역시 그래도 남는 건 여 하나밖에 없더라. 노래, 뭐, 좋죠. 노래도 배우면 좋고, 뭐, 춤도 배우면 좋고, 다 배우면 좋은데, 남는 거는 역시 영어가 하나 남더라. 왜? 다른 것들은 배울 때만 즐겁지 뭐 남는 게 없어. 노래 배운다고 가수 됩니까? 춤 배운다고 무슨 뭐가 됩니까? 근데 영어는 일단 그래도 배워보니까 내가 실력이 쌓이더라 이거지. 그래서 남는 게 그래도 영어더라. 그 얘기가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남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먹는 게 남는 거고요. 그죠? 또 운동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남는 거다. 세 가지가 남는 겁니다. 물론 뭐 생각에 따라서는 다른 것도 남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영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 세 가지가 남는다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먹어야 남는 거고 운동하면 남,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신체 건강한 거 아니지만 저는 나름대로 운동을 자전거를 세상에 타고 저는 목, 저기 집이 목동인데 목동에서 자전거 타고 한 30분을 갑니다. 매일 출퇴근을 나는 자전거를 해요. 자전거도 오토바이, 좋은 자전거는 잘 나가. 너무 잘 나가면 운동이 안 돼. 싸구려 고무딱지 자전거 있죠. 그거 사가지고 고무딱 자전거 한 대 한 5만 원 가요. 그럼 비비면 잘 안 나가. 오늘 근데 뭐 운동하려고 내가 타는 거지. 내가 폼 잡으러 타는 게 아니니까.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 요새는 이, 다니다 보면 다리 밑에, 그 요새는 운동시설이 참 잘 돼 있어요. 가벼운 운동시설. 근데 그거 내려가서 운동도 한 2시간씩 스트레칭, 윗몸 일으키기 한 200번. 허리 돌리기 한 2, 300번.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하여튼, 일부러 그렇게 해서 스트레칭으로, 뭐, 야단스럽게, 무슨, 이거, 헬스 클럽에 가가지고, 엮기 들고, 폼 잡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벼운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운동합니다. 그래서, 50견도 없고, 뭐, 특별한, 뭐, 없어요. 특별한 게. 아픈 데가 없고, 단순히 요새 좀 나이가 아니라, 이제 좀 비염이 좀 있어요. 비염이 있어가지고, 고약 좀 먹지. 그 외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것을 삼케라 그러죠. 사람이 삼케를 해야 돼. 쾌변, 쾌식. 그렇죠? 이 삼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요새 와가지고 조금 잠이 잘 안 드는 증세가 좀 있습니다. 어제 같은 날은 사실 밤새워버렸어. 오늘 여기 와서 강의할 걸 생각하니까. 대구 가서, 딴 데도 아니고 대구 가서 강의한다니까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밤새웠어, 사실. 어쨌든 요새는 조금 잠이 좀 덜 오는 증세가 좀 있긴 있는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어쨌든, 이 네 분, 이 네 분들 말고도 제가 소개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뭐 세월력을 내가 소개할 시간도 없고.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분의 공통점은 젊게 사는 것이다. 젊게 사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공부도 하고. 아, 그래서 난 참 내가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아주 배웁니다.
왜냐면 누가 날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요. 아, 난 그렇게 못할 거야. 몇십 년씩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뭐 한다고? 이분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맨날 짚고 다녔어. 목발을 짚고 3개월 동안에 그 3층 학원에 목발을 짚고, 엘리베이터도 없었어. 3층 목발을 짚고 오르락. 교통사들 같으면 그만둘 찬스잖아요. 아, 그렇게 목발 짚고 다니면 쉬어야 되지, 뭘. 그래서 코로나, 이분들은 결석 없어요. 코로나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야, 아이씨. 그렇다고 조심 안 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너무 또 코로나에 매여가지고, 점점 내는 것도 난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의 공통점은, 근데 젊게 사는 게 꼭 뭐, 공부를 해야만이 젊게 사는 건 아니죠. 다른 일도 많이 있는데, 특히 공부 중에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즐기는 분들, 참, 존경해마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젊게 사는 방법, 그랬죠. 그럼 젊게 사려면 어떡하느냐. 물론, 영어 공부도 젊게 사는 방법이지만은, 개인적 취미 활동을 좀 하셔야 돼. 마음만 젊게 산다고는 안 돼요. 구체적인 취미 활동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취미도 즐겨야 되는 거. 운동을 즐기시든가, 뭐, 서예를 하든가, 아니면 뭐 또, 뭐, 아까 말했듯이 춤을 좀 배우시든가. 춤을 배운다고 다 나쁜 거 아니고, 노래 배운다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취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참 뭐, 살아가면은, 젊게 살 수 있다. 라는 대목입니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젊게 살아보려고, 유튜브 부자가 어떻게 빠졌네. 아, 여기 왜 이렇게 붙었죠? 유튜브를 저는 요새 시작을 했습니다. 요새 유튜브 아시죠? 그죠? 요새 대한민국에 뭐, 젊으나 늙으나, 하여튼 유튜브가 아주 대세입니다, 대세. 근데 저는 인재사 그 유튜브라는 걸 생각하게 됐는데,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 동기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참 내가 존경했던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버렸어. 아이고, 그때 내가 얼마나 땅을 쳤는지,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애석해서 내가 땅을 친 게 아니고, 아, 그 좋은 실력을 좀 주고 가시지. 좀 주고 가시지. 아, 그냥 뭐 속죄 없이 돌아가셔버리니까,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시 만날 수도 없고, 뭐 그 남는 것도 없고, 뭐, 배울 때는 무조건 배워 남았지만은, 아, 그 실력 좀 주시고 가시지. 세상에 그냥 돌아가셔서 얼마나 아깝던지. 말이 이상하지, 아깝다. 남의 그 선생님은 공부해서 만든 실력을 뭐, 안 준다고 해서 아까운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웠어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가 대세니까, 이야, 나도 늙어가다 보면 자칫하면, 나도 병들면 생로병사야. 그럼 이거 뭐, 속절 없이 죽어버리면, 정말 이거 뭐, 옛날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돌아가시고 끝이에요. 그래서 뭘 남기느냐. 뭘 좀 남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책도 쓰고, 책도 좀 몇 권 썼습니다. 영어 책을 몇 권 써가지고, 지금 그 책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내가 쓴 책 가지고 강의해요. 남의 책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내가 쓴 책 가지고 학생들 보고 사라고 해가지고, 또 한 권씩 사면 또 인세가 들어와요. 또. 어떻게 한 권도 팔아먹으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를, 그 책도 쓰고, 근데 책만 가지고는 또 안 돼. 책 쓴 사람은 또 뭐 한두 명입니까? 유튜브를 좀 하자. 좀 의미 있는 좋은 내용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동기가 좀 남겨보자. 의미 있는 내용을 좀 남겨보자. 뭐 이것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젊게 사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그 타이틀 제목이 알쏭달쏭 영어
클리닉이에요. 알쏭달쏭 영어 클리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를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시작했어요. 3개월 전부터. 그 여러분들 저 핸드폰 있죠? 지금 핸드폰 꺼내보십시오. 핸드폰 꺼내시면은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유튜브에 제일 위에 보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임스 영어 TV를 한번 밀어보십시오. 그 제임스 영어 TV를 딱 치면은요, 제가 나옵니다. 말로만 유튜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켜신 분들은 그냥 끄지 마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아, 뭐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집에 가서 보십시오. 뭐 여기, 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다 보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시면은 보시고 또 그 영어는 어떤 내용을 제가 내용을 담았느냐 하면은요. 아주 어려운 영어를 담지 않았어요. 너무 유치한 또 쉬운 것도 담지 않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상식 영어예요. 제가 담은 내용들이 상식 영어입니다. 잘못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또 알쏭달쏭한 것도 많아. 그걸 교통정리해서 그래서 알쏭달쏭 영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제가 영어를 알쏭달쏭한 것들을 고쳐주겠다라는 클리닉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그 진료비 안 받습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도 받고 진찰비도 받고 하잖아. 난 진료비 안 받아요. 단지 구독만 눌러주십시오 하고 내가 지금 거기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전부터 그 유튜브를 집에서 제가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내가 찍어요. 배웠어요. 나는 뭐 그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나 배웠습니다. 배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요새는 핸드폰이 너무 좋아. 성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놓고 옆에 모니터 딱 세워놓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편집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편집이 이게 장난이 아니야. 찍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물어서 찍었는데 아이고 편집하려고 하면은 뭐 잘라내야 되고 뭐 또 음악도 넣어야 되고 자막도 넣어야 되고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그래서 에? 에? 포토샵. 아 근데 이제 내가 뭐 이제 그 새로 이제 뭐 배워 가지고 하려니까 아이 그래서 내 딸이 호주에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딸한테 내가 이걸 보내줘요. 내가 찍은 것들. 보내주면 지가 앉아가지고 편집을 해요. 아빠 성질을 아니까. 남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누구한테 맡겼더니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음악도 이상하고 뭐 자르는 것도 이상하게 그래서 내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딸내미는 내 성질을 아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자막도 그냥 아주 센스 있게 탁탁 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애가 유튜브를 올려버려. 만들어 놓고는. 그럼 나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유튜브가 이게 장난이 아니고 내가 혼자 만드는 것도 한 편 만드는데 한 4시간, 5시간 걸려요, 그게. 근데 편집도 한 너댓 시간 걸린대요. 어우, 나 편집이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래서 이게 한 편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해요. 한 10분 내외를 하는데 그 10분 내외 되는 것을 한 편 만드는데 약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전부 내가 강의하는 거, 편집하는 거 그냥 앉아서 보기는 편하지만은 그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에라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누구누구 부탁해가지고 돈을 주고 겨우러 갔는데 아이고 3시간 배웠더니 머리가 돌아가.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 한 5시간을 배워야 되는데
3시간만 배우고 돈은 다 줬는데 더 이상 배우려니까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는 왔어. 다시 배우러 가고 싶지를 않아. 그래서 아 이거 편집은 내가 못하겠다. 이건 할 수 없이 딸내미한테 계속 내가 부탁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이거 지금 내가 배워서 해야 되는데 배워 하자니 장난이 아니고 딸내미는 해주려고 하니까 하지만은 내가 애비로서 자꾸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지는 해주려고 그러지만은 해주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세월력을 누르려고 그냥 할 수는 없어서 내가 배워 해보려니까 아이고 참. 저는요 그걸 보고 또 뭘 느꼈느냐. 아, 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배우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겠구나. 내가 안다고 내 혼자 내 바람에 그냥 신나게 떠들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배우는 사람을 생각해서 좀 더 쉬운 말로, 좀 더 간략하게, 그리고 또 간략하더라도 너무 간단하면 안 되니까 이거 설명할 때는 완전히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걸 또 느꼈어요. 그건 처음 느낀 건 아니지만은 역지사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내 혼자 그냥 신나는 좀 무한 대로 그냥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아, 이 가르치는 것도 역지사지로 가르쳐야겠구나 하는 것을 요새 또 새삼스럽게 느꼈지만은 그 전에 느꼈지만은 아주 진하게 요번에 느껴버렸습니다. 그 병으로 갔다가 자 어쨌든 저 유튜브요 이거는 자주는 안 올리고 토요일마다 올립니다. 토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개만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석 달째 지금 14번까지 올라가 있는가 그래요, 지금. 아들, 딸들, 심지어는 손자들, 전부 연결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손자들, 아들, 딸들, 또 친척들, 아, 이 내용이 참 알아두면 좋겠다. 내 여기서 배워보니까 좋은데 너들도 봐라. 공유하자. 보내십시오. 그리고 또 구독도 좀 눌러주라. 그 사람 그 내가 강의 한번 들어봤더니 괜찮더라. 또 친구들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요새 사방팔방 뿌리기 바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요새 아주 요새 사는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신납니다. 아주 요새 맨날 연구하는 게 유튜브야. 그래서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한 15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지 않는 그냥 맹탕 그거는 한 150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 150개 하려고 하면 한 몇 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리 만들어 놔야지 여유 있게 올리지. 할 때마다 만들어가지고 올리려고 하면 바쁘면 또 못 만들고 그러면 또 빠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나도 젊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저는 저대로의 또 젊음을 구가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기왕일이 왔으니까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1부터 순서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근데 제가 오늘 왔으니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주안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한번 제가 간단하게 샘플 몇 개만 한번 골라봤어요. 한번 참고를 하시라고. 자, 여러분들, flower. 대한민국 사람들 뭐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flower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flower가 뭡니까? 꽃이죠. 그죠? 근데 꽃이란 단어가 flower가 있냐면 또 blossom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쏭달쏭합니다. 알쏭달쏭한 것도 제가 교통정리하려고 좀 그것도 선배로서 블라썸은 이것도 꽃이에요. 근데 블라썸은 화초에 피는 꽃입니다. 모든 꽃이 플라워가 아니에요. 블라썸은 나무에서 피는 꽃. 나무에 피는 꽃은 피었다가 열매가 맺어져. 복숭아꽃, 사과꽃. 그렇죠? 그런 놈들은 블라썸이라고 그래요. 모든 거냐면 꽃이면 다 플라워 아니다.
여동 교통 정리를 내가 해주면은 보는 사람들이 아, 그 또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느끼고, 물론 아는 사람도 있죠.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나 잘 알겠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내가 안 해도 그 사람들 잘하는데 내가 뭐 할 만들어? 그 고생하고. 상식적인 거. 알쏭달쏭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몰아주니까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답이 옵니다. 댓글도 답니다. 아이고, 이런 뜻이 또 있었군요. 하면서 그냥 좋아하는 걸 보고 또 저도 아주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첫 번에 한번 저기 뭘까요? 토일렛. 토일렛 뭡니까? 화장실이죠? 아니에요. 옛날에는 화장실을 썼어, 토일렛가.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은 화장실 토일렛 안 써요. 토일렛은 뭐냐? 변기야, 변기. 변기 아시죠? 볼일 보기 위해서 올라앉는 그 변기를 토일렛이라고 그래요. 예? 유리는, 예. 그 토일렛이라는 건 변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이 아니다고.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화장실 하면 토일렛 생각해요. 근데 아직도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한국에도 보면 화장실 쓸 때 영어로 토일렛 써놓은 데가 있어요.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제 화장실은 토일렛이 아니다. Water closet. Closet. 요 closet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수납장. 수납장. 집에 수납장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수납장이 뭐 있습니까? 옷장, 신발장, 잔장.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수납장이죠. 그런 수납장을 뭐라고 그래? 클라지트라고 그래요. 뭐 클라지트 하면 이게 옷장이냐, 신발장이냐? 나 클라지트 안에 신발이 뭐 열 켤레가 있다. 그럼 그건 신발장이죠. 그죠? 뭐 접시가 뭐 많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잔장이 되겠고. 뭐 겨울 옷이 뭐 몇 개가 있고 넥타이가 몇 개 있다면 in the closet 하면은 그럼 클라지트는 장롱이 되는 것이죠. 이 클라지트는 장롱도 되고 신발장도 되고 잔장도 되고 하여튼 수납장은 다 클라지트인데 water closet 무슨 말이에요? 물을 수납하는 물 수납장이죠. 그럼 물 수납장이 뭐냐? 옛날에는 화장실이 아주 그 캐캐 묵을 때는 그냥 뭐 물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죠? 변소라 하든가 뭐 빗간 할 때는 뭐 그 물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제 물을 수납해 놨다가 물을 탁 내리면 물이 샥. 그런 수세식 화장실을 워터 클라젯인데 줄여서 WC라고 하죠. WC. WC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WC가 수세식 화장실인데 요새 그것도 안 써. 뭐 수납 수세식이지만은 WC 요새 안 씁니다. 베스룸. 베스룸. 베스가 목욕이에요. 룸은 방이죠. 목욕하는 방이니까 뭐 욕실이죠, 욕실. 욕실 또 들어가면은 화장실 볼 일도 보잖아요. 그렇지만 또 욕실하고 우리가 말하는 공용 화장실, 일반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용 화장실은 와시룸이라고 그래요. 와시룸. 와시가 뭡니까? 씻답니다. 그 씻는 방이다. 그래서 세면실 정도. 우리말로 굳이 화장실 이 단어가 옛날에는 뒷간, 변소. 그런데 우리 한국말도 단어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그다음 화장실. 그다음 또 그것도 냄새 나니까 세면실, 뭐 휴게실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뀝니다. 영어도 그 시대에 따라서 냄새가 나니까 자꾸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시룸 이게 뭐야? 공용 수세식, 뭐 일반 화장실입니다. 레스트룸, 레스트가 휴식이란 뜻이죠. 휴식방이니까 이것도 휴게실, 휴게실이나 그냥 어디 뭐 휴게실이 아니고 좀 잠시 쉬고. 그죠? 볼 일도 좀 보는. 이런 와시룸이나 레스트룸이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화장실.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안 쓸라 하다가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laboratory. laboratory도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건 무슨 화장실? 비행기 안에 있는 기내 화장실. 비행기 안에 있는 기내 화장실을 laboratory라고 해. 그러니까 비행기 탔는데 화장실 찾는다. 그러면 그 스튜어디스한테 뭐야? Where's the washroom? 이렇게 안 물어요. 물론 washroom이나 restroom은 공용 화장실인데 비행기 안에서는 공용 화장실은 washroom, restroom이 안 하고 laboratory라고 해요. laboratory. 기내 화장실. Where's the laboratory? 이렇게 화장실이 어디냐 이렇게 말해야 되지. washroom이란 단어 안다고서 아무 때나 가서 그냥 washroom. 심지어는 비행기 타고서도 where's the toilet? 의미. 뭐 물론 모르면은 그러라도 해야지요. 그래서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듣고 가르칩니다, 또. 뭐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잘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일단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기 떠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잘해야 플라워를 할 거냐, 블라썸이라 할 거냐. 또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을 말할 때와 욕실을 말할 때가 다르다. 베스트룸이 욕실이죠. 저 외국에 가가지고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s the bathroom? 무슨 말이에요? 욕실이 어디 있나? 왜 남자한테, 모르는 남자한테 욕실은 왜 찾아? 욕실은 왜 물어보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공용 화장실, washroom이래요. washroom이나 restroom을 써서 물어봐야 되지. bathroom을 쓴다든가 아닌데 또 toilet밖에 없어 toilet 한다든가 이러면 이 말이 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써서 벌금 내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저는 내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참고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자. 3번에 처음에 게 뭡니까? 뭐 아시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Come on. 이 Come on이 발음을 또 잘해야 돼. Come on. Come on. 어느 쪽에다가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 버려. Come on. 이러면 이리 와. 이리 오라는 말이 Come on. 근데 come을 세게 해서 come on 이러면 재촉하는 거예요. 에이 빨리 좀 해 뒤에서 come on 뭐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빨리 에이 하고 재촉하는 말이지. 이런 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come on.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이것 나옵니다. 오라고 그럴 때 come on 이러지. 우리는 손짓을 어떻게 합니까? 오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하잖아. 이건 가라는 말. 미국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 오라고 할 때 이렇게. 손짓도 달라. 어쨌든 우리가 미국 사람 보고 Hey, Tom, come on. 이러면 말은 뭐야? Come on. 이러면 말은 오라고 그러고 손은 가라고 그러고 뭐 듣는 사람 당황하는 거죠. Come on. Come in. 들어와. 들어오세요. Come on은 이리 오세요고 come in 하면 들어오세요. come on, come in 합해가지고 come on in. come on in. 어서 들어오세요. 이건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들어오라고 그래야 되죠. 말 안 해도 들어오겠지만은 말은 들어오라고 하네. 들어와, 그냥 들어와 하는 보다는 아, 어서 들어와. 어떻습니까? 내용이, 정감이 그냥 들어오라는 말보다 어서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좀 자기를 더 반기는 그 말 한마디에 다릅니다. Come on in 이렇게 하면 아 어서 들어와 그냥 고민 해도 돼요. 고민했다고 해서 뭐 잘못된 말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아짜 다르고 어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come on이냐
커뮤니냐, 커머니냐, 이런 말의 차이점을 알쏭달쏭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토요일마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 한번 뭐 아시는 분도 있어요. 뭐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누가 모른다고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나는 해당상 없는 사람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아둬도 좋겠다 하는 것만 주소 모아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음미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보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씩 천천히 하십시오. 보시고 그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연락이 오니까 기왕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십시오. 업그레이드는 옷을 잘 입어야 업그레이드 되고 뭐 미용 수술을 해야 업그레이드 되고 뭐 말을 잘해야 아니고 아는 게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아는 것만큼 말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들리고 아는 것만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안다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하나 또 소개를 드릴까. 내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다 가르칠 수는 없고 나는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하면 좋겠습니다를 내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냥 뭐 영어책 샀다고 아무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좀 내가 팁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영어를 표현을 하려면은 좀 요령이 있어야 돼요, 또. 무식하게 막 외운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야. 한번 참고가 될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죽이든 밥이든 아는 단어가 많아야 돼. 아는 단어가 많아야, 단어가 많아야지 완벽한 문장을 표현을 못해도 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던지면 상대방도 외국인들도 눈치가 있어서 알아들어요. 물. 외국 사람이 한국말 잘 못하는데도 물 이러면 아, 저 물 먹고 싶은 거구나. 소통이 돼요. 그런데 말할 때 그냥 단어만 물 이렇게 하고 밥 이렇게만 하면은 단어만 가지고는 소통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단어를 영어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단어 뭐 2만 개 외웠니, 3만 개 외웠니, 어떤 사람은 사전 다 외웠고 사전을 씹어 먹었니, 그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부를 해보니까 또 그것도 영어 물론 아는 게 많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것도 아니대. 단어만 안다고 해서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단어 우리 선생님들 영어 단어 그렇게 많이 아시는 선생님들 미국 사람 선생님 미국으로 오면 다 도망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아는 단어가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는 단어가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문장에서 순서 있게 써야 되는 게 영어입니다.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은 구슬을 많이 모아두는 거예요. 근데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깨어야 보배지. 그렇죠? 단어를 많이 배워서 문장으로 연결해서 깨어가지고 말을 못하면 어순을 모르면은 필요 없는 단어, 그건 죽은 단어예요. 외우기만 죽으라고 외웠지. 어순의 말, 어순이란 건 뭡니까? 문장에 단어를 순서대로 놓는 거. 그 다음에 뭘이 중요해도 발음입니다. 발음. 단어 많이 알고 어순 많이 알아봤자 발음이 뭐 같으면은 그 어디 말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자입니까? 업자. 이거는 뭔 자입니까? 업자 맞습니다. 이거는 뭔 자입니까? 오자. 그럼
다. 저 글자 하나하나 다 이제 업, 업, 오를 읽었죠. 그래서 말할 때 누가 업, 업, 오 이럽니까? 없었어. 연결해서 발음을 해야 되는. 연결해서 발음하는 걸 영어에서 연음이라고 그래요, 연음.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한다고 하면 전부 업버똑 이런 식으로 발음. 이따 또 업버똑. 그럼 뭔 말인지 금방 못 알아들어. 가만히 생각하면, 아, 네 어제 집에, 하루 종일 집에 이따 또 업버똑 이러면 가만히 들으면, 아, 이제 있었어, 없었어라는 말을 절의하는구나. 근데 영어를 읽을 때 단어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발음해가지고는 발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여기서 좀 더 살을 붙여야 될 게 있는데 지금 그럴 입장이 못 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서울에 어떤 공부하시는 분이 저 청주가 계시는 분인데 청주에 내려갔다가 아이 영어 배우러 올라올 수는 없고 청주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와서 좀 공부 좀 가르칠 수 없느냐고. 자주는 못 갑니다. 청주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면은 뭐 이런저런 미주알 고주알 또 설명이 들어가지만은 오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미주알 고주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합니다. 자, 어쨌든 발음이 영어에서는 뭐 근데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네? 단어? 저 세 개 중에 어떤 거 특별히 중요한 게 없어. 다 중요해. 단어 알아봤자 발음이 엉망이면 그까지 의미가 없고 어순을 못 찾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까지 거. 여기서 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질문 자체가 안 돼. 이거는 다 중요해. 이거는 그래야 영어가 모양새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어 배울 계획도 없는 상황이 돼. 오늘 뭐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요새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영어 배우러 오신 건 아니지만은 저를 만난 기념으로 한번 이런저런 상식적인 것을 조금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자, 아, 자, 1번 한번 이게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 단어를 뜻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단어 많이 외운다. 뭐 2만 개, 3만 개 외운다. 뜻만 외워가지고 뜻만. 발음은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발음이 엉망이 돼버려. 이거 읽어라.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명 중에 8, 9분은 아카데미하고 이러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아카데미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아카데미. 미국 사람들은 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가 아니고 이제 어케아람이 이렇게. 아니 아카데미를 써놓고 왜 발음이 어케아람입니까? 그거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오늘은 그런 설명을 할 이 다 왜 어케아람이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면은 듣고 다른 단어에도 그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고 어쨌든 발음은 아카데미가 아니고 뭐예요? 어케아람이. 근데 발음할 때 특히 영어에서는 단어에서 세게 발음해야 되는 음절이 있어요. 세게 발음하는 음절이 캐. 조용히 세게 발음하는 액센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캐라미. 그 어떻게 들어보면 어는 들리지도 않아. 그 따라서 또 캐덤이나 아니라고 또 살짝 어를 넣어가지고 캐라미. 또 발음이 또 더도 아니고 로도 있나. 왜 이렇게 발음 바뀌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좀 영어의 어떤 그 설명을 본격적으로 할 때에 그 하던 거지.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여하튼 저 단어는 아카데미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아카데미 하고 발음해야지 학술원이란 뜻이. 학술원.
학술원, 개하라며. 그러니까, 자. 그 다음 하면 2번. 요새 우리 대한민국 아주 야단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소크라테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라고 발음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사크라테스. 사크라테스. 왜 O가 싸가 되고 왜 발음이 좀 이상해지네요. 근데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그래야지 소통이 되지. 날마다 소크라테스, 테스형, 테스형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지. 미국 사람 보고 소크라테스 못 알아듣는 거야. 생판, 전생 처음 들어보니까. 또 미국 사람이니까 사크라테스 하면 내가 또 못 알아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틀리게 배워야 미국 놈하고 안 통할까? 아주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책임이 많아요,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영어를 가르칠 때 평소에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선생님도 책임이 많고, 방송에도 보면 다 그냥 소크라테스지, 사크라테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참, 그 이상하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누구 발음하는 대로 발음을 해야 됩니까? 미국인들 발음하는 대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근데 안 해. 그럼 왜 아카데미, 소크라테스라고 그 발음을 하죠? 이 발음은 독일식 발음이야. 독일식 발음이야. 아,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언제 독일식 발음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독일식 발음 하느냐? 일본 사람들이 독일하고 동맹을 맺다 보니까 옛날에, 이해 아시죠? 동맹을 맺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적이야, 2차 대전 때. 적이니까 미국 말을 안 배워. 독일어를 배웠어. 독일어가 전부 이런 식의 발음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독일식 발음을 배워가지고 그걸 한국 사람한테 말하니까 한국 사람도 그게 영어인 줄 알고 그냥 따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아카데미 소크라테스 하는 거예요. 뭐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테스형. 소크형하고 테스형 하니까 조금 더 듣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만드는 것 같아, 나훈아 씨가. 자, 3번 읽어라. 단어 발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면 안 됩니다. 시베리아. 뭐 다 전국적으로 시베리아죠. 그죠? 전국적으로 다 시베리아.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이비리아. 엉뚱해, 이거. 사이비리아 해야 미국 사람들이, 오, 그 시베리아 벌판을 생각하는 거지. 사이비리아 이래야 되지. 시베리아. What? 이 단어 발음 하나도 이렇게 대충대충 배워가지고는 소통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영어가 제일 못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일본, 한국이야.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근데 일본 사람은 더 못해. 한국 사람보다 더 못해요. 뭐 어쨌든 영어는 대책이 없다.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뜻만 알아도 되지 않는다. 뭐다? 발음도 같이 곁들여서 연습해라. 자, 요새 유명한 사람. 미국 대통령.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죠? 신문이고 텔레비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라 그래? 도널드 트럼프. 응? 도널드 트럼프. 근데 미국 사람 보고 도널드 트럼프 못 알아들어, 그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이렇게 발음한다고요. 왜 도널드 트럼프를 써놓고 도널드 트럼프로 발음하느냐. 그 발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미안하지만 오늘 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고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안내 드리는 겁니다. 자, 단어의 발음이 중요하다. 자, 근데 단어만 많이 안다고 해서 영어가 또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뭐야? 단어를 아까 말했죠. 단어는 구슬이고 구슬이 깨야 속 보배지요.
깨운다는 건 무슨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만드는 게 이게 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영어의 순수하고 한국말 순수하고는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려워. 그럼 왜 안 되는지를 이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매일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거 한국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한국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한국말은요 좀 바뀌어도 돼. 회사에서 매일 나는 점심을 먹어. 이래도 한국말은 의미 전달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점심을 매일 나는 회사에서 먹어. 뭐 이래도 한국말은 돼.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에, 한국 와가지고 한 2, 3년 살면요. 한국말 제법 합니다. 왜? 단어만 알면 돼. 막 집어넣어서 말하면 한국 사람들 그냥 다 통해. 근데 영어는 그따위로 말했다가는 이건 어려워. 대접 못 받아요. 영어는 영어에 순서가 있어. 어순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맞춰야 됩니다. 아, 요것도 잘려버렸. 아, 이 용순자가 여기 이제 와야 되는데 일단 감안하셔 들으십시오. 영어는 영어의 순서가 있고 우리 한국말은 우리 한국말의 순서가 있고 특히 우리 한국말은 단어 순서가 바뀌어도 의사 전달이 되는데 영어는 안 됩니다. 바뀌면은. 그럼 영어는 무슨 순서로 하느냐? 제일 먼저 누가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 무엇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를 쓰고 시간을 씁니다. 이게 영어의 순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나는 매일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 하는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한다면 영어의 순서에 맞춰야 돼요. 영어 순서가 뭐예요? 누가 하세요? 뭡니까? 나는 한다. 먹는다. 뭐를? 점심을. 어디에서? 회사에서. 언제? 이런 순서를 잡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근데 처음 집어넣으려면요, 잘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장 순서를 모르니까, I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 동사를, 이제 뭐, 한다라는 걸 동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잘 안 잡히니까, 금방, 나는 매일 회사에서 점심을 먹는다 할 때, 나는 해놓고, I.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서, I 하다 시간 다 버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공통된 에러점입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꾸 넣는 순서를 익혀야지, 뭐 틀리더라도, 천천히라도 말하지. 순서를 모르니까 그냥 I 하다 세월 다 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럼 누가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아, 이제 이게 여기 와야 되는데 또, 자, 누가 그랬습니다. 나는 먹는다. 무엇을? 점심을. 어디에서? 회사에서. 매일. 이게 영어 순서예요. 영어, 요런 영어. 근데 모든 영어 순서가 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한 70% 영어 문장에서 나는 누가 한다, 무엇을, 장소,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 70%가 되니까, 아, 이 퍼센테이지가 크잖아요. 이 순서를 알아가지고, 그 순서에 자꾸 맞춰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야. 좀 익숙하게 되고, 영어가 이제 모양이 갖춰지는 겁니다. 모양이 갖춰져. 그러면 나는 먹는다. 나는 뭡니까? 아이. 먹는다. 해버렸습니다. 이트가 먹다 맞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는 그냥 먹는다는 해부야, 해부. 점심을, I have lunch. 회사에서, 평소에, 저 회사에서 알아야 돼. at work. 근데 한국 사람 보고 회사에서 보면 at the company. 회사가 company 맞잖아요. 근데 company란 단어는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 회사가, 뭐, 10년 전에 창설했다던가, 이때 컴퍼니를 쓰는 거지. 그냥 이런 직장에서 이 말이죠.
직장에서라는 말을 할 때는 at the company가 아니고 at work. 매일, 그건 뭐 everyday죠. 그럼 이 문장을 영어로 말하면 I have lunch at work every day. 그럼 리듬을 타서 말하면 이제 영어 같은 순서도 맞춰지고 발음도 좋아지고 의사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참 영어 순수하고 우리말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 수밖에 없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단어 발음 틀리지, 순서 틀리지.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순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놈 못하면 나도 못, 우리 한국 사람도 못하겠다니. 왜 순서가 똑같으니까. 뒤집을, 그러니까 이 말을 영어로 하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뒤에서부터 올라가. 나는 매일 회사에서 점심을 못 먹는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한국말이 된다. 근데 그 거꾸로 하던 말을 갑자기 영어 순서로 하라니까 습관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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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다. 시간 다 보여. 자. 아, 저 오늘 뭐 그냥,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내가 대구에서 세상에 50년, 45년인가 50년 만에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처음 만나서 내가 뭐 이 설명이 급합니까? 근데 어쨌든 자주 못 만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대목이라도 내가 항의라도 조금 심어보자 라는 기분으로 제가 이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그 주변머리 없는 설명을 참고 들어주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하죠?